그러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 최종본의 위치는 ecopus-c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케이스 센스티브 하니까 이거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을 스타트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DB 체크를 해야지만 되는데요. DB 체크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프로그램의 최종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포맷이랑 현재 고객의 데이터 포맷이랑 포맷이 달라서 포맷을 맞춰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주시면 레스토랑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버전이 나옵니다. 9.02.12.2입니다. 그와 9.2 올해를 의미하고요. 2가 이제 February 12일이 오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B 체크를 하고 싶으면 273.271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 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DB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70으로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하나 서버가 있습니다. 요걸로 누르고 그 다음에 DB 체크를 해가지고 웰던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DB 체크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다시 다음번에 테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